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쨍 하고 해가 떴습니다. 아, 이게 해가 이렇게 밝은, 반가운지 몰랐어요. 네, 계속 비가 오다 또 해가 나오니까, 아, 하늘 보니까 오늘 하늘이 파랗다는 거 느낌, 네, 가을이. 너무 좋았어요. 예, 네. 비로소 이제 초가을인데, 아, 가을은 천구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할 때 좋죠? 그럼요. 네. 네. 출발하면 또 중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모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제가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시인이면서 작사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어린이들을 좋아하시는 김치동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네. 마이크 드시고요. 이쪽 거. 예. 아우, 나오시니까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 그래서 인사 말씀하시죠. 예, 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IWS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대중가요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제 말복도 지났고 이제 처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무덥던 더위도 사라지고 이제 좋은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노래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IWS 방송을 특히 많이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만 다 하셨네. 감사합니다.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어디저니 잠 안 자고. 아니, 더듬지도 않고 다다다다다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뭐 예. 시인이면서 또 작사가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뭐 네. 오직 잘하시겠어요. 대단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치동 선생님을 저기 출판 기념회에서 만났잖아. 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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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창작 거기 예. 예. 시인, 예, 시인들 모임에서 예, 네. 예, 예. 그게 너무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예,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제가 매번 올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예. 우리 또 좋으신 가수님이면서 작곡가도 되시는 예. 우리 한강 선생님이나. 또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전원주 깜짝 놀랐어요. 전원주 국민 누님을 뵙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오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항상 사람은 만남이 즐거운 거야 되겠네요. 예. 예. 싫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노래 한번 하시러 오셨으니까 예. 먼저 한 곡 듣고 나서 한번 얘기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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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오기택의 등대지기. 예. 오랜만에 듣는 노래. 오기택 씨가 부르는 등대지기. 네. 예. 네. 저거 들고. 네. 음성이 좋으셔. 네. 네. 말씀도 뭐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잘하십니다. 네. 네. 오기택 선배가 불렀던 노래 등대지기를 오늘 김치동 씨 버전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고독한 섬 안에서 갈매기를 벗을 삼는 외로운 내 신세여라 찾아오는 사랑 없고
보고 싶은 님도 없는데 깜빡이는 등대 불만이 내 마음을 울려줄 때면 건대지 이 10년이 한없이 서글퍼라 넘나드는 고독한 섬만에서 등대만을 벗을 삼고 내 마음 달래야 보네 이별하던 부모 형제 그리워서 그리워져서 고향 하늘을 바라다 보고 지난 시절 더듬어 보니 등대에 지기 20년이 한없이 서글퍼라 감사합니다. 아 예. 어우. 어우 오늘 노래가 너무 잘 넘어가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저 지금 평창에서 예. 휴가 갔다 오면서 바로 지금 올라오면서 부랴부랴 지금. 제대로 식사도 안 하고 예. 이렇게 와서 달려와서 하니까 조금 핑계 같지만 목소리가 덜 나온 것 같은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좋아요. 괜찮습니까?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야 이거 더 와 감사합니다. 예. 또 저분 또 알아두면 재밌는 분이에요. 예,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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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어떻게 우리 국민 누님이랑 우리 한강 선생님이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여기서 방송하는 게 휴가예요. 그렇죠. 예, 시원한 에어컨에서 예, 예, 또 이 좋은 노래. 예, 예 정말. 예. 옛날 그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예. 이 아침 나가면 개고생. 아니 노래가 아주 구성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맛을 내세요. 예예예. 예, 예. 항상 칭찬해 주신가 감사합니다. 예예. 예. 역시 뭐. 글을 쓰시고 작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빠르신 거. 예. 같아요. 이거 노래를 할 때는 일단 감정에 아. 일단 예. 그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말하자면 등대지기 20년 예. 이게 얼마나 그 고독한 서만에서 지금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대우도 좋지만은 옛날에 등대지기는 진짜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럼요. 얼마나 외로운 시대였어요. 그걸 몇십 년이 했던 노래를 제 자신이 등대지기란 생각으로 이렇게 아 오늘 노래 너무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시려고. 예. 이거 솔직히 평소 실력입니다, 장인. 어, 아, 평소 실력. 예, 예 평소 실력. 아, 누구든지 스위치만 딱 켜주시면 예. 뭐 저. 저 제가 이제 뭐 서울시 공무원 생활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예. 또 버스 운전도 했는데 저 버스 운전하면서도 그냥 어 딱 어 기분 나면 핸들 잡고도 한 번씩 탁탁 불러드는 거. 근데 음성이 좋으세요 일단. 예. 아 그럼요. 저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아주 맛을 내세요. 아 예.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뭐 두 번째 준비한 노는 또. 이정표 없는 거리야. 예, 좀 맛을 또 다른 또 예, 예. 예, 김상진 씨의 김상진 씨. 예, 예, 이정표 없는 거리도 네. 이렇게. 어쩜 우리 선곡도 잘하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저를 자꾸 불러주시면 네. 제가 알고 있는 노래를 뭐 다 제가 여기서 이제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맛이 나요. 야, 그럼요. 노래에 따라서. 네. 그래서 오늘 또 세 가지 맛을 제가 일부러. 어, 이 맛, 저 맛, 또 다른 맛 이렇게 선곡을 할 때 신맛, 짠맛, 매운맛, 골고루 다 내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그렇죠. 좀 재미가 없거든요. 예, 예, 맞아요. 등대지기하고 이정표 없는 거리는 맛이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전혀 김상진 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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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가 예. 있으셔. 이게 색다른 노래를 선택해 왔다는 것은 자신이 없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치동 선생님의 두 번째 곡 김상진이 불러서 아주 대히트 쳤던 노래입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던 삼거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가면 경상도 돌아가면 전라도 이정표 없는 거리 저리 가면 충청도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반겨줄 사람 없고 세 갈래 길 삼거리에 해가 저문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 부르시는 줄 몰랐는데요. 내일까지 들어도 좋아. 김치 씨들이 내일까지 들어도 좋아. 내일 그러면 결근계 내고 나올까요 그러면? 예, 네, 맛이 조금 달랐죠. 아까 또 이제 등대대기. 예, 그래서 다르죠. 왜냐하면 예. 등대대기는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중후한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거는 이정표 없는 거리는 좀 신나게 김장기 씨 예. 목소리 아, 예. 그래요. 그거 다 알아서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진짜. 뭐 오기태 선배 목소리하고 또 김상진 선배 목소리 예. 또 전혀 다르잖아요. 틀리잖아요, 그게. 예. 예. 김상진 씨는 약간 여성적인 예, 여성하고. 예. 예. 그리고 맛을 아주 진짜 잘 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 준비한 노래는 또 나훈아 예, 붉은 입술을 붉은 준비했는데. 입술. 예. 아 여기 지금 저 미인 가수분들이 전부 다 붉은 입술. 아 우리 국민 가수 우리 저기 누님도 붉은 입술 딱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곡으로 붉은 입술을 한번 불러. 붉은 입술을 부르는 분들이 많이 여기 출연했는데 아 예. 또 우리 김치동 선생님은 또 어떤 예. 맛을 낼까? 아 예. 예. 기대가 돼요. 예, 감사합니다. 보여 김치동 선생님은 또 보이스 컬러가 또 다르잖아요. 네. 네. 자 마지막 곡 부르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김치동 선생님의 지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제가 그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보면은 지금 가수들이 많아요. 시인들이 그 중에서 뭐 개별적인 이름을 대기는 그렇지만 그래 여기도 또 잘 알고. 여기 출연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IWS 방송을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이 또 익히 아니까 앞으로 같이 출연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미아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IWS 방송국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매주 화요일 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방송도 타고 아주 노래도 마음껏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이후부터 우리 김치동 선생님을 IWS 방송 홍보 대사로 임명합니다. 예. 어, 말씀도 잘하셔. 시인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닌가?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정이 일단 풍부해야 되고. 자, 그럼 마지막고. 네. 나훈아의 붉은 입술. 백번 출구에 나오는 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미아역 백번 출구로. 예.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우리 초대 손님입니다. 네. 김치동 선생님의 마지막 곡. 나훈아가 불렀던 아주 히트시켰던 붉은 입술을 오늘 김치동 씨 버전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밤을 새워 지는 달도 별을 두고 가는데 배를 떠나간 호두가엔 검은 연기만 남아 맺지 못할 사연 두고 떠난 사람은 이렇게 밤을 새워 울어야 하나 잊지 못할 붉은 입술 나를 두고 가는 사람 원망 또 했다만 헤어진 운명이기에 웃으며 보내지 단 하나의 사랑만 믿어주세요. 사랑의 노래를 들려줘도 잊지 못할 붉은 입술. 감사합니다.